저희가 결성된 지 딱 한 달 됐습니다. 한 달째고요. 부족한 점이 있다 하도록 이렇게 허공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다음번 노래는 네, 좀 조용한 잔잔한 노래 한번 들려드릴 건데요. 키보드 다시 한 번만 좀 체크 좀. 네. 멘트 중에 안 나오는 거죠? 예, 알겠습니다. 멘트는 하지 마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좀 잘 알만한 노래입니다. 김건모의 서울의 달. 가슴 아파 샀던 그
나온 곡은요. 그 제가 예전에 오렌지락스에서 활동을 좀 하다가 잠깐 좀 일해서 지방에 좀 갔었어요. 그래서 최근에 복귀 한 3달 정도 됐는데요. 다시 복귀하면 이 노래 한번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불러보고자 해가지고 선곡을 했고요. 네,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아시는 분 같이 이렇게 좀 가사를 음미하면서 네, 같이 좀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임재범의 비상. 자, 가겠습니다. 이상. 지금
하겠습니까? 조금은 그래도 경쾌한 거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. 아, 예. 아시는 분들은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은데 참 저희가 선곡이 좀 이렇습니다. 다음번에는 더 이렇게 아까 받아서 이런 거 되게 좋더라고요. 너무 신나고 막 뒤에서 춤을 췄는데 앞에서 보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. 근데 올라와 보니까 안 보이네요. 됐습니까? 자, 이번 노래는 네, 김현철의 네, 왜 그래라는 노래인데요. 경쾌하고 미묘한 템포인데 같이 한번 좀 어깨 들썩들썩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가겠습니다.
공연하면서 앵콜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열과 같은 두 명의 앵콜의 형인 것 같아요. 파이널 마지막 노래 한번 하겠는데요. 네, 들으시면 아실만한 노래로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다 같이 나가기 전에 신나게 한번 박수를 치고 이렇게 나가면서 오늘의 공연 마무리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마지막으로 붉은 동을 들려드리겠습니다.